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은 질문 정리 함께 나갔습니다. 우선 국토계획법의 1, 광역도시계획 함께 보십니다. 광역도시계획은 우리 시험에 문제 하나가 출제되게 되는데 항상 광역도시계획의 수립 대상 가지고 자주 시험에 냅니다. 그래서 광역계획권 지정한자는 국토라는 것 하나 확인하시는데 통상 시험에 광역계획권 지정할 때 시도지사가 광역계획권 지정할 수 있다라고 하면 틀립니다. 광역계획권 지정권자는 국토교통부 장관 또는 도의사라는 것 확인해 놓으시고 양가를 1번에 광역도시계획의 수립권자 광역계획권의 지정 절차 한번 확인해 놓습니다.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도의사 시장군수의 의견 들은 후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거쳐야 된다. 이 말 꼭 기억하고 계십니다. 우선 광역도시계획은 광역계획권의 장기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행정계획을 광역도시계획이라 표현하고 이 광역도시계획은 구속력 있다 없다 없다라는 것 기억해 놓습니다. 그리고 이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장소가 광역계획권인데 광역계획권 지정한 자는 도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잠깐 구분하실 것으로 이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할 때 수립에 필요한 사전 절차로서 기초조사 그리고 주민 의견 청취 공청회 방법으로 의견 청취하게 됩니다. 그리고 지방의회 의견 청취 이후 광역도시계획을 승인하고자 하면 관계 행정기관장과의 협의 그리고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절차 거쳐 광역도시계획을 승인하면 승인권자는 수립권자에게 송부하고 송부받은 수립권자가 이를 일반인에게 공고 열람시켜주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잠깐 구분하실 것은 광역도시계획을 승인하는 자는 국토교통부 장관 또는 도지사인데 국장이 광역도시계획을 승인하는 때에는 협의, 심의에 관한 절차를 거치는 반면 국토교통부 장관이 광역계획권 지정하고자 하면 시도지사, 시장군수의 의견 들은 후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절차 거쳐 광역계획권을 지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광역도시계획의 승인 절차와 광역계획권의 지정 절차는 서로 다릅니다. 승인 시에는 협의 심의에 관한 절차를 거치는 반면 광역계획권 지정 시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장의 협의가 아니라 시도의사 시장군수의 의견 들은 후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절차상의 차이 이해되셔야 됩니다. 하나 이해하실 것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중앙 집권제입니까? 지방 분권제입니까? 지방 분권제입니다. 기본적으로 광역 계획권은 둘 이상의 시도, 시군에 걸쳐 광역 도시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광역 계획권을 지정하는 것으로서 시도, 시군, 관할 구역마다 관할 관청은 시도의사 또는 시장 군수입니다. 그러면 국토교통부 장관이 남의 관 아래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광역계획권 지정하는 때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의 의견 들은 때에만 광역계획권 지정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특광시군의 관할관청은 국토교통부 장관이다. 특광시군수이다. 특광시 군수이기 때문에 광역계획권 지정 시에는 시도의사 시장군수의 의견 들은 후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거쳐 국토교통부 장관이 광역계획권 지정할 수 있다는 것 확인해 놓습니다. 추진 이해시겠습니까? 그래서 협의심이란 말 나오게 되면 얘는 승인에 필요한 절차이지 광역계획권 지정 절차는 절대 아니라는 것 확인해 놓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우리 봐주실 게 있습니다.
국토가 광역계획권 지정하게 되면 이 광역계획권은 지정하면 수립권자에게 특광시군에게 지정 사실을 통보하고 따로 고시하지 않습니다. 우선 우리가 이해하실 것은 광역도시계획은 일반 구민에 대한 구속력 없는 행정계획이고 구속력 없는 행정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광역계획권 지정은 구속력 있다 없다 없습니다. 그래서 통상 지역 지구 구역을 지정하게 되면 모든 사람들이 할 수 있도록 널리 고시하도록 되어 있는데 특별히 광역계획권 지정에 대해서는 구속력 없는 행정계획을 수립하기 때문에 고시하는 것이 아니라 수립권자에게 그 사실 통보하고 끝난다라는 것을 구분해놓습니다. 그리고 2번 수립권자를 항상 시험에 냅니다. 우선 양가를 1번 광역계획권이 같은 도 추천했습니다. 관할 구역에 존재하는 경우는 시장 군수가 공동 수립하고 양가를 2번 광역계획권이 둘 이상의 시도 관할 구역에 걸친 경우에는 시도지사가 광역도시계획을 공동 수립하게 되는데 이 수립권자는 각각 3개씩의 예외 규정을 두게 됩니다. 그래서 우선 시장 분수가 광역도시계획 수립하는 경우에는 도지사가 예외적으로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할 수 있습니다. 1번 광역계획권 지정한 날부터 3년 지날 때까지 시장 군수로부터 광역도시계획 승인신청 없는 추천습니다. 관할 도지사가 수립하고 시장 또는 군수가 요청한 경우 도지사는 시장 또는 군수와 공동으로 광역도시계획 수립할 수 있고 도지사는 시장 군수가 협의 거쳐 요청하는 경우 협의 거쳐 요청 가로 해놓습니다. 도지사 단독으로 광역도시계획 수립할 수 있다. 그래서 광역도시계획 수립할 수 있는 것은 예외적으로 3개 예외 있다라는 것 확인해 놓으시는데 꼭 하나 기억하실 것이 시장 군수가 그냥 요청하게 되면 도지사와 공동 수립하지만 시장 군수가 협의 거쳐 요청한 때는 도지사 단독으로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라는 것 확인해 놓습니다. 그래서 그냥 요청과 협의 거쳐 요청하는 차이를 눈에 익혀 놓습니다. 그리고 양가를 2번 박스에 장관이 광역도시계획 수립에 관여하는 것으로 1. 국가계획 추천했습니다. 광역계획권 지정하려부터 3년 지날 때까지 관할 시도지사로부터 광역도시계획 승인 신청 없는 추천했습니다. 이러한 경우는 국토교통부 장관 단독으로 광역도시계획 수립하며 시도지사 요청하는 경우는 국토교통부 장관 시도지사 공동으로 광역도시계획 수립할 수 있다는 것 확인해놓습니다. 다만 우리 이것 하나 기억해놓습니다. 여기 국토교통부 장관이 광역도시계획을 예외적으로 수립하는 때 시도지사가 협의 거쳐 요청하면 국토교통부 장관 단독으로 수립할 수 있다. 이 말 나오면 얘는 없는 제도라는 것 구분해놓습니다. 협의 거쳐 요청하는 것은 도지사가 수립하는 경우에만 존재하고 장관이 수립하는 데는 따로 예외 규정 없다라는 것 이해해놓습니다. 하나 이해하실 것이 있습니다. 아주 예전에 중앙 직권제일 때는 각종 행정계획을 중앙에서 수립했는데 그걸 지방 분권화시키면서 시도지사가 광역도시계획 수립권을 넘겨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지방 분권이 대세인데 시도지사가 협의 거쳐 요청할 때 국토교통부 장관 단독으로 수립하게 되면 지방자치단체에게 넘겨준 권한을 다시 중앙에서 회복하는 형태가 되어버리기 때문에 이때는 장관이 수립하는 것은 절대 허용하지 않습니다. 얘는 지방 분권화 시대에 위배되는 사안이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존재한다. 그렇게만 구분해 놓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우리 봐주실 게 있습니다. 이 광역도시계획에 대해서는 타당성 검토한다 안 한다? 안 한다. 타당성 검토는
도시군 기본계획과 도시군 관리계획에 존재하는 것이지 광역도시계획에는 타당성도 없다. 그렇게만 구분해놓습니다. 그러면 문제 하나는 해결된 겁니다. 이제 도시군 계획을 함께 봐주십니다. 현재 도시군 계획은 기본계획과 관리계획으로 각각 구분하고 있는데 기본계획은 장기 발전 방향 지시하는 행정계획으로 일반 국민에 대한 구속력 없습니다. 반면 도시군 관리계획은 특별시, 광역시, 시군의 개발정비보전, 개발정비보전 가로 해놓으시고 얘는 집행을 의미하게 됩니다. 그래서 세 가지 행정계획 중에 집행계획이라 불릴 수 있는 것은 도시군 관리계획 하나라는 것 구분해놓습니다. 그리고 잠깐 참고삼아 봐줄 게 있습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는 광역도시계획, 도시군기본계획, 도시군관리계획의 수립 절차를 각각 나열하고 국가계획에 대해서는 어떤 방법으로 수립하는지 그 절차에 관한 내용을 따로 두지 않습니다. 다만 이 국가계획은 국토종합계획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국토종합계획에 대해서는 국토기본법에서 현재 다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국토종합계획 외에 이번 3기 신도시 발표와 관련된 사항을 발표한 적이 있는데 그 3기 신도시 개발사업은 한다 안 한다? 합니다. 합니다. 무조건 합니다. 1기 신도시도 개발사업했고 2기 신도시도 국토교통부 장관이 발표해서 개발사업했습니다. 그리고 세종시 개발사업도 국토교통부 장관이 발표하고 개발사업 했는데 이 국가계획에는 장기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성격과 도시군 관리계획 같은 개발, 정비, 보전에 관한 성격을 동시에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계획은 단순히 장기 발전 방향만 제시하는 행정계획이다. 이 말로 하면 틀립니다. 모두 있다. 개발, 보전, 정비. 집행의 성격도 가지고 있다라는 것 기억해 놓습니다. 그래서 만약 시험에 도시군 관리 계획만 집행 계획이고 국가 계획은 장기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행정 계획이다. 이 말만 나오면 틀립니다. 모두 집행의 성격도 동시에 내포한다. 그렇게 기억하시고 광역도시계획과 도시군 기본 계획은 방향 잡아주는 계획이고 구속력 없다. 그렇게 구분해 놓습니다. 그리고 도시군 기본계획과 관련되어 항상 시험에 나오는 것이 바로 수립, 입안에 관한 사항인데 도시군 기본계획은 특광 시군만 수립합니다. 예외적 수립권자 없습니다. 그래서 만약 시험에 국가계획과 연관된 도시군 기본계획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수립한다. 이 말 나오면 무조건 틀린 것으로. 도시군 기본계획은 우리 개개인 기준으로 파악하면 꿈이죠. 꿈은 남이 결정하는 것 아닙니다. 꿈은 내가 직접 결정하는 것이지 남이 결정하는 것 아니다. 그래서 도시군 기본계획에는 예외적 수립권자 있다 없다? 없다. 그리고 이번 생략입니다. 매번 시험에 나오는 것이 도시군 기본계획이 시험에 나오면 생략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소속권에 속하지 아니하고 광역시와 경계에 같이 하지 아니하는 인구 10만 이하의 시군은 도시군 기본계획 생략할 수 있다. 그래서 도시군 기본계획 시험에 내게 되면 수립 입안에 대한 1, 2를 시험에 내는 것이 특징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시험에 나오는 것이 승인과 관련된 사항으로 특별시장 광역시장이 도시군 기본계획 수립하게 되면 수립관과 동시에 뭐한다? 확정. 정관 승인받을 필요 있다 없다? 없습니다. 시장 군수가 수립한 경우는 도지사의 승인받아야 되는데 기본계획은 특광이 수립한 때는 국토교통부 장관과 협의할 뿐 따로 승인받을 필요 없다라는 것 확인해놓습니다. 바로 도시군 관리계획과 관련된 이번 입안 제안을 함께 반영합니다. 여기 입안 제안은 작년에 시험에 냈거든요. 올해 나올 일은 없을 겁니다. 다만 시험에 나오게 된다고 하면 박스 속에 3번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 지정 제안이 시험에 나올 수 있습니다.
우선 우리가 잠깐 이해하실 것은 제안이란 말은 행정청이 한다, 비행정청이 한다. 비행정청이. 그래서 주민 이해관계자가 도시군 관리계획 위반할 수 있는 자에게 위반 제안할 수 있고 제안할 수 있는 것은 기지 산대입니다. 기반설. 지구단위계획 산업성개발진흥지구 폐지되는 용도지구의 행위제한 대체하기 위한 지구단위계획 네 가지가 위반 제한 가능하고 그중에 3번을 봐주십니다.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 지정 제한에 있어서는 해당 토지 면적의 3분의 2 이상의 토지 소유자 동의 받아야 되는데 1번 기반설의 설치 정비 계량에 관한 사항은 면적 5분의 4 이상의 토지 소유자 동의 받아야 된다라는 것 확인해 놓습니다. 그래서 기반설과 관련되어서는 그 면적 5분의 4 이상의 토지 소유자 동의 받아야 되고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에 있어서는 면적 3분의 2 이상의 동의 받아 제한할 수 있습니다. 제한 대상 면적은 만 제곱미터 이상 3만 제곱미터 미만이어야 한다. 그래서 1만부터 3만 미만까지 가로해놓습니다. 만약 시험에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의 대상 면적을 3만 이상으로 설명하면 바로 틀린 것으로 만 이상 3만 미만이라는 것 확인해놓습니다. 그리고 지정 대상 가능한 용도 지역은 자계생입니다. 자연녹지적, 계획관리적, 생산관리적. 자계생이란 말 보게 되면 우리 느끼는 게 있습니다. 국토계획법에서는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용도 지역을 구분하면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은 시가화 용도라 하고 자계생은 유보 용도라 표현하고 자계생을 제외한 녹관농장 그래서 생산녹지적, 보존녹지적, 생산관리지역, 보존관리지역, 자연 보존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존지역의 경우는 보전 용도라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상공은 뭐라 한다? 시가 용도. 그리고 자계생의 경우는 유보 용도. 그 밖에 녹관농장은 보전 용도로 각각 구분한다라는 건 확인하시는데 우리가 나중에 다시 한번 보시겠지만 저 유보 용도인 자계생의 경우에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거쳐 개발행위 허가 기준을 강화하거나 완화할 수 있고 보전 용도의 경우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거쳐 강화는 할 수 있지만 완화는 따로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작년 시험에 나왔던 것인데 저 유보 용도와 보전 용도 녹관 농자의 경우는 허가권자인 특광시군이 성장 관리 방안을 수립할 수 있는 용도입니다. 만약 성장관리 방안을 수립할 수 있는 대상이 주상공원으로 설명되면 무조건 틀린 것으로 성장관리 방안은 녹관농자에만 수립해야 한다. 수립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임의 사항이라는 것 구분해놓습니다. 수립하는 자는 특광시군 허가권자라는 것 다시 살펴놓습니다. 그래서 우리 항상 자계생이라 말로 보게 되면 이 자계생은 유보 용도에 해당된다는 것 다시 한번 살펴놓습니다. 그러한 곳에만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 지정 제한할 수 있다라는 것 확인해놓습니다. 다만 계획관리지역의 기존 공장 증축이 필요한 경우에는 보전관리지역 또는 농림지역을 포함할 수 있다. 농림지역 줄만 쳐놓습니다. 8월 달에 법이 개정되어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에 포함시킬 수 있는 용도지역으로 농림지역이 추가되었습니다. 자연환경보전지역은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 지정제한 대상 아닙니다. 지금 농림지역만 가능하다고 하면 현재 계획관리지역이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로 지정되었을 때
이 계획관리지역이 부족하다고 하면 보전관리지역과 그러면 관리지역인 계획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 보전관리지역 다 등장했고 남아있는 비개발용도라고 하면 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인데 추가로 산업촌개발진흥지역에 포함시킬 수 있는 것은 자연환경보전지역은 안되고 오직 뭐만? 농림지역만 추가될 수 있도록 해놨습니다. 하나 이해하실 것이 있는데 현재 수도권에 해당되는 서울, 인천, 경계에 관리지역 많이 남아있겠습니까? 거의 다 개발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일자리 창출과 맞물려 있는 산업통개발진흥지구 지정 제한 시에는 기존에 농사짓고 있는 농림지역이라도 공장 만드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 해서 개발할 수 있도록 이번에 법을 개정해 놓은 것이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경기도에 있는 농림지역의 땅값은 좀 더 올라가게 될 겁니다. 대신 충청도나 강원도에는 농림지역 별별이 없습니다. 아마 충청도, 강원도 가면 계획관리지역도 넘쳐납니다. 계획관리지역도 넘쳐나기 때문에 수도권에서만 토지의 가치 중에 농림지역까지 가격이 높게 형성되는 것으로 이해해놓습니다. 그냥 제가 농담삼아 이야기 드리는데 서울에 붙어있는 여러 시군이 있거든요. 논 한 평에 평당 100에서 180입니다. 그래서 지금 완전히 가격 많이 올라간 상태이고 앞으로도 아마 수도권에 있는 농림지역 찾는 분들이 꽤 많을 겁니다. 나는 부동산 중개업 하면 이 땅만, 내가 살고 있는 이곳만 관할하는 것이 아니라 땅을 하게 되면 경기도 농경지도 한번 훑고 지나다니셔야 할 겁니다. 그리고 3번입니다. 지정 대상 지역 전체 면적에서 계획관리지역이 차지하는 비중이 50% 이상일 것. 그러면 우리가 잠깐 이해하실 것이 있습니다. 현재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 지정하게 되면 원칙적인 대상 지역은 자계생, 자연녹지지역과 계획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인데 그중에 계획관리지역이 전체 면적의 50% 이상이라면 자연녹지지역과 생산관리지역은 비중이 안 된다는 이야기죠. 대신 계획관리지역 대신 자연녹지지역의 면적이 전체 면적의 50% 이상일 것. 이 말 나오면 드립니다. 무엇만? 계획관리지역만. 그리고 4번 그냥 재미로 보십니다. 지정 대상 지역 토지 특성이 과도한 개발 행위 방지를 위하여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 기준 추천하시는데 동그라미 놓으시는데 기준 앞에는 항상 뭐 나와야 된다? 국장. 그래서 기준은 항상 국토교통부 장관이 결정한다라는 것 확인해놓습니다. 2번입니다. 위반 제한하게 되면 처리기한은 제한일부터 45일 이래 30일 범위 내 기간 연장할 수 있죠. 근데 우리 바로 밑에 비교표를 보십니다. 도시개발구역 지정 제한하게 되면 처리기간은 1개월 내 통보하고 1개월 범위 내 연장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정비법에 정비계획 위반 제한하게 되면 제한 한 날부터 60일 이내 위반 여부를 통보하고 이래 30일 범위 내 기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공부하는 부동산 공법에 위반 제한은 딱 세 개 있습니다. 국토계획법에 의한 도시군 관리계획 위반 제한 시에는 45일 이래 30일 범위 내 연장하는 반면 개발법에서는 1개월 정비법에서는 60일, 30일. 나는 이런 거 처음 본다? 예, 처음 보면 딱 두 가지만 합니다. 개발법하고 국토계획법만. 국토계획법상 위반 제한하면 45일 이내 위반 여부를 통보하도록 되어 있고 개발법에서는 1개월 안에 도시개발구역 수용 여부를, 제한에 대한 수용 여부를 통보하도록 되어 있다. 그래서 처리 기간만 저렇게 각각 살펴놓습니다. 그리고 3번입니다. 도시군관리계획 위반 제한 받은 자는 제한자 협의하여 제한된 도시군관리계획 위반 결정에 필요한 비용 동일해놓습니다.
전부 또는 일부를 제한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 제한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 가로 해놓습니다. 강행 규정에 의한 필수적 비용 부담이다. 임의적 부담이다. 임의적 부담입니다. 그래서 도시개발구역 지정 제한이건 정비계획 위반 제한이건 모두 비용 부담은 임의 사항이다. 그렇게 구분만 해놓습니다. 근데 우리 나중에 공부하시다 보면 건축부에서는 안전영향평가제도 있거든요. 그때는 의뢰한자가 비용 부담한다. 강행 규정인 반면 나머지는 제한한 자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다. 우리가 건축법상 안전영향평가라는 것을 공부한 적이 있는데 제가 수업시간 중에 서울 강변역의 테크노마트의 경우는 지진 발생하지 않은데 불구하고 한번 흔들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 한강 주변이라고 하면 토지의 지질이 사질토 형태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농사짓기 딱 좋은 땅이지 대형 건물 건축하는 땅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곳에 초고층 건축물이나 초고층 건축물은 층수가 50층 이상이거나 높이가 200m 이상 그리고 16층 이상으로서 연면적 10만 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은 안전영향평가 대상이고 이러한 건물 건축하고자 하는 자는 건축 허가 받기 전에 허가권자에게 안전영향평가 받아야 됩니다. 그 안전영향평가에 필요한 비용 의뢰한자가 비용 부담한다. 그때는 강행 규정인 반면 지금 보신 위반 제한에 있어서는 비용 부담은 강행 규정이다. 임의사항이다. 임의사항이라는 것 눈에 익혀만 놓습니다. 그리고 항상 제가 부탁드리는 것은 도시군 관리 계획의 위반 제한과 최소한 도시개발구역 지정 제한은 서로 비교하면서 항상 함께 보셔야 됩니다. 구분하시는 게 항상 중요합니다. 그리고 절차에 관한 사항을 잠깐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지금 함께하는 도시군 관리 계획은 우리 시험에 두 문제가 출제되게 됩니다. 최근 3년 동안 출제되었던 출제 경향 보게 되면 기본 계획은 시험에 안 나옵니다. 기본 계획은 시험에 나오지 않고 광역도시계획과 도시군관리계획이 시험에 나오게 될 겁니다. 광역도시계획 하나, 도시군관리계획 두 문제가 출제되게 되는데 여기 도시군관리계획에 있어서는 도시군관리계획이 개발정비보전을 위한 집행에 관한 행정계획이라는 것 기억하시고 이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는 6개 항상 정리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 도시군 관리 계획을 수립할 대상은 특광 시군인데 우리가 알고 있는 도시군을 법에서 표현하게 되면 뭐라 표현한다? 특광 시군이라 표현하게 됩니다. 이 도시군 관리 계획과 관련되어 도시군 기본 계획처럼 도시군 관리 계획을 생략하는 경우는 있다 없다? 없습니다. 그래서 기본 계획만 생략 가능하고 광역도시계획과 도시군관리계획은 생략할 수 있는 경우가 없다. 그래서 인구 10만 이하일 때 도시군관리계획 생략할 수 있다. 이 말 나오면 무조건 틀린 것으로 기본 계획만 생략 가능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인접한 특광 시군을 대상으로 도시군관리계획을 위반할 수 있습니다. 협의만 이루어지게 되면 인접한 특광시군에 대해 도시군관리계획 위반할 수 있다는 것 구분하십니다. 그리고 도시군관리계획은 위반해야 한다, 위반할 수 있다, 하여야 한다. 위반과 수립은 같은 의미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함께 공부하시면서 도시군기본계획이나 광역도시계획 수립해야 한다. 그 수립은 무엇과 같은 말이다? 위반해야 한다. 그래서 계획은 항상 수립해야 한다, 위반해야 한다. 지역, 지구, 구역 지정은 지정할 수 있다. 그렇게 각각 구분하는 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위반한
도시군 관리 계획은 도시군의 개발 정비 보전에 관한 집행은 남이 결정하는 것이다. 스스로 결정하는 것이다. 스스로 결정하게 됩니다. 지금은 지방 분권 시대이기 때문에 중앙에서 결정해 주는 것이 아니라 지방 자치단체에서 직접 결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위반한 자가 특별시장, 광역시장이라면 특광이 직접 결정하도록 되어 있고 예외적으로 도지사가 위반했다고 하면 도지사가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장이 위반한 사항은 대도시장이 직접 결정하게 되지만 대도시가 아닌 소도시, 시군의 경우에는 도지사가 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예외적으로 국토교통부 장관이 위반한 사항은 국장이 직접 결정하도록 되어 있고 예외적으로 지구 단위 계획을 시장 군수가 위반한 경우에는 시장 군수가 직접 결정할 수 있다라는 것 확인해 놓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결정할 수 있는 사항, 그리고 주민 또는 이해관계인이 도시군 관리 계획을 위반 제한할 수 있는 사항, 이 두 가지를 도시군 관리 계획과 관련된 기출 문제로 출제했습니다. 그래서 관리 계획에서는 몇 문제 나온다? 두 문제 나옵니다. 그래서 시험이 아주 쉽게 나오게 되면 가장 단순한 도시군 관리 계획을 결정할 수 있는 6개를 물어보는 게 특징인데 이 도시군 관리 계획을 결정할 수 있는 6가지에 앞서 우리 보셨던 성장관리 방안을 도시군 관리 계획을 결정한다. 이 말 나오면 드립니다. 성장관리 방안은 개발행위 허가 파트에 관한 사항이지 도시군 관리 계획 파트 아니죠. 그리고 두 번째 기억하실 게 나는 개발밀도 관리구역과 기반설 부담구역 잘한다. 개발밀도 관리구역과 기반설 부담구역은 개발행위 허가 파트에 관한 사항이지 도시군 관리 계획을 결정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 물어보는 게 아주 단순하게 시험에 나올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부탁드린 것은 위반 제한과 관련되어 올해 산업유통개발지정지구의 지정요건, 지정기준이 달라졌기 때문에, 개정되었기 때문에 얘를 꼭 한번 살펴보자. 그리고 이런 방법으로 도시군 관리 계획을 위반하게 되면 특정 절차를 생략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생략 사유와 관련되어 그 중에 우리가 항상 기억하는 것이 무엇을 단축했다, 축소했다, 이 말 보게 되면 경미한 절차에 해당되는 것으로 절차 생략 가능하다라는 것 기억해 주시고 두 번째 도시군 관리 계획과 관련된 기초조사는 조사 측량하는 것이죠. 저 측량에 관한 사항은 도시와 관련된 행정계획에는 당연히 해야 되는데 그 측량과 관련된 사항을 따로 생략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기억하실 것은 현재 기초조사는 광역도시계획의 기초조사를 준용하며 이러한 기초조사에는 환경성 검토와 토재를 포함시키는데 저런 기초조사를 생략할 수 있는 것을 올해는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30회를 위해 우리가 해주실 것은 기초조사 생략 사유. 나는 데타 10이 나도에 안다. 데타 10이 나도에. 들어는 봤는데 그게 어디에 접목되는지 모르면 서로 마음 상하시는 겁니다. 예, 그래서 우리 생략 가능한 사유로서 기초조사 찾았습니다. 1번. 지구단위계 구역이 도심지에 위치하는 경우 도심지 추천했습니다. 그리고 2번. 지구단위계 구역 안에 나대지 면적 추천했습니다. 구역 전체 면적의 2% 미달하는 경우. 그러면 나대지 면적이 2% 미만이라면 98% 이상은 건물 건축되었다는 이야기거든요. 건물 건축할 때 충분한 측량했기 때문에 측량 자료가 넘쳐 기초조사 생략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3번.
지구 단위 계획구에서는 도시군 계획설 부지가 다른 법률 줄천 없습니다. 이미 지역 지구가 지정되거나 개발계획 수립된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기초조사 따라할 필요 없다. 그래서 우리 도시개발법과 국토계획법을 비교하게 되면 도시개발법은 특별법의 성격 가집니다. 도시개발법에 따른 기초조사 실시했다고 하면 일반법인 국토계획법에 따른 기초조사 따라할 필요 없다. 우리는 민법 공부하시면서 일반법과 특별법 비교할 때 특별법 우선 원칙이라는 말 들어본 적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도시개발법은 도시개발사업의 국한에서 그 절차를 다루기 때문에 국토계획법의 특별법이라는 것을 좀 이해하시고 그 법에 따라 개발계획 수립했다고 하면 이 법에 따른 기초조사는 생략할 수 있다. 그렇게만 구분해놓습니다. 4번입니다. 지구 단위 계획구역 목적이 정비관리 가로 해놓습니다. 정비관리라면 현상 유지 성격을 가지는 것으로 파악해놓으시고 이때 너비 12m 이상의 도로 설치 계획 없는 경우 그래서 12m 추천하시고 없는 줄쳐 놓습니다. 5번입니다. 용도지구 폐지하고 그 행위자를 그대로 지구 단위 계획으로 대체하는 경우 그대로 추천하시고 대체 추천합니다. 그리고 6번 도시군 계획서를 결정 해제하려는 경우 해제 동그라미 놓습니다. 이게 대타 12 나도해이죠. 그래서 대타 12 나도해는 폐지되는 용도지구 행위 제한을 그대로 지구 단위 계획으로 대체하는 경우 다른 법률을 줄여 타법이라 할 수 있을 겁니다. 타법에 따라 지역지구 개발계획 수립한 경우 지구 단위 계획구역 목적이 정비, 관리 목적으로서 폭 12m 이상의 도로 설치 계획 없는 경우 그리고 나도에는 나대지가 없는 경우 나대지 없다는 것은 2% 미만이라는 것 기억하시고 도심지에 위치한 경우 도심지라고 하면 상업지역을 말하며 이미 결정된 도시군 계획설의 해제를 강구하는 경우에는 기초조사할 필요 없다. 그렇게 판단해놓습니다. 그리고 환경성분도 눈에 익혀놓으시고 토지 적성평가 봐놓습니다. 1호부터 6호까지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그리고 2번 보시면 2번 1부터 5년 내 토지 적성평가 실시한 경우 3번 주거적 상업적 공업지역 가로해놓습니다. 도시군 관리계획 위반하는 경우 그러면 우리가 잠깐 이해하실 것이 있습니다. 방금 토지 적성평가를 함께 보셨는데 나는 고등학교 때 적성평가한 적 있다? 그리고 생활기록부 찾아본 적 있다? IQ도 적혀 있고요. 장래 뭐 하면 성공할 것인지 그런 것도 다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이 적성평가라고 하는 것은 이 친구가 개발해도 되는지 개발해서는 안 되는지 그거 조사하는 것을 목적으로 적성평가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미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으로 결정된 용도지역이라면 무조건 개발하는 것이죠. 무조건 개발하기 때문에 이때는 적성평가 따로 할 필요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개발할지 보전할지 몰랐을 때 그때 실시하는 것이 적성평가이고 이미 개발용지로 결정된 경우에는 적성평가할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4번입니다.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의 경우 도시개발사업 추천했습니다. 도시개발사업은 무조건 개발하는 것이죠. 무조건 도시 개발하는 것이죠. 사실 우리 세종시가 만들어져 있는 연기군 생각해 보시면 과거 연기군이었을 때는 개발 용지였겠습니까? 농사 짓는 땅이었겠습니까? 농사 짓는 땅이 가장 적합했을 겁니다. 대신 세종시라고 하는 행복도시 만들기로 결정했다고 하면 그때는 무조건 개발하는 땅이 되어버립니다. 이번에 하이닉스 반도체 공장이 만들어지게 되는 용인시 처인구 원삼면은 면 상호소재지라고 하면 얘는
개발용지겠습니까? 농사 짓는 곳이겠습니까? 농사 짓는 곳. 그래서 면사무소 있는 곳이라고 하면 하루에 10명, 20명 사람 보기 힘듭니다. 그래서 가끔 우리가 귀농하시게 되면 동네 어르신들이 아무나 찾아와가지고 문을 막 열고 집안에 숟가락이 몇 개 있는지 밥그릇이 몇 개 있는지 다 세워가시더라고요. 시골에서 사는 건 좋아 보인다, 나빠 보인다. 아니, 부부가 내려가시면 일주일 만에 올라오신 분이 한 분이 계십니다. 그리고 한 분은 한 1년은 버티십니다. 버티는 분들은 대부분 남자분들이시고 여자분들은 못 살겠다 해서 바로 올라가 버리십니다. 괜한 이야기 들었습니다. 그러면 이 면사무소 있는 곳이라고 하면 대부분 동경지로 조성돼야 되는데 이번에 이곳에 하이닉스 반도체 공장 만들겠다고 하면 무조건 개발하겠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그 도시개발 사업이 결정된 곳이라고 하면 적성평가할 필요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나중에 귀농하자 그러면 시골에 살아보셨습니까? 아 그렇습니까? 죄송합니다. 남의 동네 가지 마시고. 알겠습니다. 괜한 얘기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지도 교수님도 퇴직금 받고 내려갔다가 혼자 3년 버티셨는데 사모님은 바로 올라오시더라고요. 그리고 그분이 내려갔다가 작년쯤 했는데 그때 내려가면서 서울집 처분 안 하고 있었으면 한 18억, 19억 정도 가질 거라고 막 저한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6억에 팔고 내려가셨거든요. 괜한 이야기를 또 했나 봅니다. 하여튼 이상한 이야기 들었는데 우리 다시 봐주실 것은 도시개발 사업이 결정되었다면 도시개발 사업 결정되었다고 하면 적성평가 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리고 제가 하나 부탁드릴 게 있습니다. 우리가 도시개발 사업이란 말 봤지만 이 도시개발 사업의 본질은 시가지 조성 사업과 단지 조성 사업을 도시개발사업이라 표현합니다. 그래서 관광단지, 산업단지, 조성사업이 있다면 걔도 뭐다? 도시개발사업입니다. 우리가 신도시 개발사업이라 표현하지만 도시개발법에서는 시가지 조성사업이라 표현하게 되는데 특별히 저 시가지 조성사업이 결정되었다고 하면 얘도 도시개발사업 결정된 것과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적성평가 대상이다 아니다? 아니다. 그렇게 구분해놓습니다. 요즘 우리 출제하신 분들은 도시개발사업 얘를 시가조성사업이다 또는 관광단지 산업단조성사업이다 이렇게 달리 표현하면서 시험 문제 내는 경우도 있거든요. 도시개발사업의 본질은 시가조성사업 또는 단지조성사업이라는 것 확인해놓습니다. 그리고 5번 지구단위계획구역 또는 도시군계획서를 부재해 도시군관리계획을 위반하는 경우 여기 지구단위계획구역이 이미 지정되었다고 하면 지구단위계획구역이 이미 지정되었다고 하면 개발용지이다? 비개발용지이다? 개발용지. 도시군계획서를 부지도 개발용지입니다. 도시군계획서는 단순히 도로만 말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학교 만드는 것도 도시군계획서를 부지이거든요. 종합병원 만드는 것도 도시군계획서를 부지이거든요. 그러한 곳은 이미 개발용지로 결정되었기 때문에 적성평가할 필요 없다. 그렇게 구분해놓습니다. 제시화성 분석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양가로 이번은 그냥 지나십니다. 우리 세법 공부하시면서 지지란 말 들어본 적 있습니까? 지지. 세법에서 지지. 애기한테. 예, 공법에도 지지가 있습니다. 이거 보면 안 돼. 지지하는 것. 애기들한테 지지라고 해본 적 있지 않으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잠깐 봐주실 것은 지구 단위 계획으로 결정 또는 변경 결정하는 사항은 지방의회 의견청 대상에서 제외한다. 그래서 지구 단위 계획 나오고 지방의회 의견청 생략한다. 이 말 나오면 그게 지지. 그냥 지지라고만 반응합니다. 그리고 5번 도시관리계획 결정입니다. 도시관리계획 결정권자는 원칙적으로 지도의사 대도시장이라는 것 기억하시고 예외적인 결정권자가
시장, 군수, 장관이 되게 되는데 나는 지구단위 계획과 관련되어서는 시장, 군수가 결정권자이다. 안다, 모른다. 안다. 그리고 2번 장관이 결정한 사항은 작년에 시험에 나왔거든요. 올해 나온다, 안 나온다. 안 나온다. 그러면 되십니다. 작년 같은 경우 출제하는 분들이 실수하셔가지고 입지 규제 최소 구역과 입지 규제 최소 구역 계획을 국토교통부 장관이 결정할 수 있다고 시험에 내어 전부 정답 처리된 적이 있거든요. 현재 입지 규제 최소 구역과 그 계획은 누가 결정한다? 지도의사? 대도시장이. 그래서 입지기지 최소구역과 그 계획은 그 결정권자가 지도의사 대도시장이지 시장 군수란 말 쓰게 되면 무조건 틀린 것으로. 시장 군수는 결정권자이다 아니다. 아니다. 시장 군수는 지구단위 계획만 결정권자이다. 그렇게 구분해놓습니다. 현재 입지기지 최소구역으로 지정된 곳은 서울의 삼각지라는 동네에 있습니다. 나는 삼각지 가본 적 있다? 알겠습니다. 갈 필요 없습니다. 대신 10년, 15년 뒤에 가보시게 되면 여기에 100층짜리 건물이 한 여러 개 있을 겁니다. 그렇게 삼각지에 100층짜리 건물이 여러 개 있으면 그 주변 용산이나 이태원 동이나 그리고 그 다음에 청담동인지 그 다음 잘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숙대 주변은 아마 많이 개발되어 있을 겁니다. 지금 숙대 입구 가보시게 되면 주변에 미군기지이기 때문에 대부분 저층 건물이 있거든요. 그리고 서울역 뒤가 만리동이라는 곳이 있는데 그쪽도 지금 저층짜리가 많은데 그쪽도 아마 많이 개발되어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인천에 차이나타운이 있거든요. 예전에 중국과의 교류가 참 많았을 때 사드 문제 발생하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여기가 워낙 오래된 구시가지이기 때문에 개발하겠다고 입지기 최소 구역을 지정했는데 나중에 중국과의 교류가 좀 더 활발해지게 된다고 하면 여기도 좀 홍콩 비슷하게 만들어져 있을 겁니다. 그리고 포항 쪽에 지정되어 있습니다. 포항에는 포항제철이 있지 않습니까? 아마 그 주변 쪽으로 해서 지정된 것 같은데 이쪽에 개발하게 되면 규제를 저해서시키기 때문에 개발 사업이 활발하게 이루어질 그런 동네입니다. 누가 지정권자이다? 지도의사 대도시장. 만약 국장만 지정한다 이 말 나오면 틀린 것으로 박해 놓습니다. 대신 하나 이해하실 것이 있습니다. 만약 저 입지기지 최소 구역을 국가계획과 관련되어 국토교통부 장관이 입안했다면 국장도 결정할 수 있습니다. 국가계획과 관련된 입지기지 최소 구역 이라고 하면 국토교통부 장관도 결정할 수 있다. 그렇게만 구분해놓습니다. 다만 얘는 작년에 시험에 나왔기 때문에 올해 시험 나올 게 아닐 겁니다. 그리고 6. 효과 차시였죠. 도시군관리계획 결정 효력은 지형도면 고시한 날부터 발생한다. 지형도면 고시한 날 가로 해놓습니다. 당일입니까? 다음 날입니까? 당일. 매번 시험에 내게 되면 고시한 다음날 효력 발생한다. 그렇게 시험에 나옵니다. 그리고 이것도 주의해 주셔야 됩니다. 도시군관리계획은 도시군관리계획이 결정 고시된 날부터 효력 발생한다. 이 말 의미에도 틀립니다. 지형도는 고시하는 것이지 지형도는 고시이지 도시군 관리 계획이 결정 고시한 날 효력 발생하는 것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두 가지 패턴으로 우리를 함정에 빠뜨리려고 하기 때문에 항상 도시군 관리 계획 효력 발생은 지형 도면 고시한 날 효력 발생한다. 그걸 잡아주는 게 필요합니다. 근데 우리 약속하신 게 있습니다. 여기 지형 도면을 작성한 자는 누구이다? 입안권자. 고시한 자는 누구이다? 결정권자. 그래서 항상 국토계획법에 입안권자 하는 것은 세 가지 있었습니다. 지형도면 작성. 그리고 두 번째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 그리고 도시군 계획 시설 사업의 시행 누가 한다? 이반권자가 한다라는 것 기억하시고, 이 세 가지 제외한 나머지 도시군 관리 계획에 관한 사항은 결정권자가 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관할을 구분하시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1번 특별시장, 광역시장, 시장 군수는 도시군 관리계획 결정 고의되면 지적이 표시된 지형도에 도시군 관리계획에 관한 사항을 자세히 밝힌 도면 작성하여야 한다. 특방시군 이반권자입니다. 그리고 2번 국도는 도시군 관리계획을 직접 위반한 경우 특광시군의 의견대로 직접 지형도면 작성할 수 있다. 이때 국도도 위반권자이죠. 지형도면 작성한 자는 누구이다? 위반권자가 작성한다라는 것 확인해놓습니다. 3번입니다. 국토교통부장관 지도이사 시장군수가 직접 지형도면 작성하거나 지형도면 승인한테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그래서 우리가 잠깐 이해하실 것은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이들이 지형도면 작성하면 직접 고시하도록 되어 있고 도에 속해 있는 시장 군수가 작성한 지형도면은 도의사 승인받아야 됩니다. 승인한 도의사가 고시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구 단위 계획과 관련되어서는 시장 군수가 지형도면 작성하면 직접 고시할 수 있죠. 그래서 지금 고시하는 자는 위반권자이다 결정권자이다. 지형도면 고시하는 자는 결정권자만. 그래서 시장 군수도 포함하여 고시한다 이 말 나온 것은 지구 단위 계획과 관계된 사항이라는 것만 파악해 놓습니다. 그래서 4번에 대도시장을 제외한 시장 또는 군수는 지형도의 도시군 관리 계획에 관한 사항을 자세히 밝힌 도면 작성하면 누구의 승인 받아야 된다? 도의사. 다만 가로 속에 지구 단위 계획과 관계된 사항은 제외한다. 그래서 빡속에 4번 찾으셨죠. 그리고 2번입니다. 시가조정구역과 수산자원보호구역 가로 해놓습니다. 도시군 관리계획 결정 당시 이미 공사에 착수한 자는 3월 이내 신고하고 공사 계속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 시가조정구역과 수산자원보호구역은 모두 시옷으로 시작하기 때문에 3월 이내 뭐하고 신고하고 공사 계속할 수 있다라는 것 다시 확인하십니다. 이 두 가지 뺀 나머지 도시군 관리 계획은 그냥 공사하면 되죠. 그냥 공사하는 반면 얘만 3월 내 신고하고 공사 계속한다. 그렇게 구분해놓습니다. 쉬었다 하십니다.